문수선을 사경 수행 도량이라고 이렇게 이제 옛날부터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또 내가 사경 수행 공동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써서 설사 이곳에서 같이 사경을 하지 않더라도 사경에 대해서 같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람들이 전국 어디서나 같이 어떤 그 연계를 해서 가끔 한 번씩 1년에 뭐 춘추로 한 두 번쯤 이렇게 모인다든지 그런 그 어떤 기구를 하나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한 10여 년 전부터 사경수행 공동체 이런 말은 이름은 지어놨어요. 그때 그게 이제 내가 몸도 불편하고 해서 활동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게 뜻대로 이제 안 되는데 여기서 사경하시는 분들이라도 사경하시는 분들은 아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수행법 중에서 제일 훌륭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믿고 해야 돼요. 불교에 여러 가지 수행법이 있는데 제일 훌륭한 수행법입니다. 첫째 집중력이 생기고 부처님의 말씀을 한자 한자 쓰고 또 거기에 뜻까지 우리가 마음에 담고 또 우리 능력 따라서 실천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실천을 하는 그런 그 원동력이 이 사경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수행 해도 사경 수행보다 더 좋은 수행은 없고 사경 기도보다도 더 좋은 기도는 없다. 내가 늘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연관이 사경만치 마음 집중이 잘 되는 게 없어요. 화두 든다고 한 시간쯤 앉아 있으면은 60분 중에 한 10분, 20분 제대로 화두가 와 있을까 말까고 그 나머지는 전부 망상 한 번, 좋은 달콤한 망상 한 번 이렇게 놓으면 그 망상 따라서 또 망상 지어내고 해가지고 한참 흘러가다 보면은 그만 죽비를 또 치는 거야, 망상 죽비를. 그럼 그때서 아이쿠 하고서 이제 다시 화두를 챙기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사실 그래요. 기도도 예를 들어서 법당에서 뭐 지장보살을 부른다든지 관세음보살을 부른다든지 다 좋은 일이긴 한데 습관적으로 부르게 돼요. 그냥 입만 소리내서 부르는 거야. 마음은 딴 데가 있어. 마음은 딴 데가 있다고. 그런데 이 사경만은 그게 용납을 못해. 절대 용납이 안 돼. 사경은 마음이 담기지 아니하면 글씨가 한자가 제대로 써지지를 않아. 회의 딴 데로 가버리고 틀리게 쓰고 써지지가 않는다고 마음이 거기에 집중되지 아니하면은 그 수행이라는 게 결국 마음 집중이고 어떤 이치를 깨닫는 일이지 다른 거 아닙니다. 마음을 집중하면 거기에 아주 그 우리의 정신에 뼈가 생겨요. 근육이 생기다가 나중에 정신에 뼈가 생겨. 정신에 근육이 생겼다가 그 근육이 굳어지면 뼈가 되고 사리가 되는 거예요. 궁극에는 그 정신이 모여서 사리가 되는 거라. 근데 그렇게 하도록 하는 수행으로서는 이 사경같이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좋은 것을 여러분들은 다 잘 하고 계세요. 또 연세가 높은데도 아주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내 생을 위한 준비로도 아주 더 이상 좋을 수가 없고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보살행이라는 게 뭡니까? 나에게 좋은 거 다른 사람도 좋도록 하는 거 그게 보살행이야. 나에게 안 좋은 거 딴 사람에게 안 하는 거 그게 보살행이야. 나에게 안 좋은 걸 왜 딴 사람에게 합니까? 절대 딴 사람에게 하면 안 돼요. 나에게 좋은 것이라면은 이거 다른 사람에게도 하도록 해줘야 돼. 예. 첫째 손자 손녀들에게 많이 쓰라고 하지 말고 하루에 한 줄만 써라. 한 줄만 쓰라고 해야 돼. 절대 많이 쓰라고 하지 말고 많이 쓰라고 하면 금방 지치니까. 처음에는 안 써지지 개발세발 엉터리로 써지지만은 금방 익숙해지고 금방 눈에 띄게
그 발전하는 것이 이 사경입니다. 여기에 그렇게 해가지고 증명된 분들이 많잖아. 한두 분이 아니잖아. 솔직하게 처음에 그 쓸 때는 이게 뭐 쓰는 건가 그리는 건가 했지만은 지금은 아주 익숙하게 잘 쓰잖아요.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야. 그와 같이 발전이 잘 된다고요. 아주 늘어요. 이게 잘 늘어.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하시는 분들은 뭐 이미 뭐 어느 궤도에 다 올랐으니까 더 말할 나위가 없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좀 이렇게 하도록 권하는 거.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이거 사경이 그렇게 좋단다. 공덕으로 말하면 이런 말할 수 없단다. 내가 그 전에 들어 그런 이야기 했죠. 이 법화경 사경을 하려고 자기는 이제 글을 몰라서 못하는데 옛날엔 글 아는 사람이 몇이 없었어요. 또 이 사경을 대필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 선비들이 남의 글을 써주고 품값을 받고 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여러 해 전에 돌아가셨는데 부모를 제도하기 위해서 이 사경을, 법화경을 사경을 한번 하면, 그동안 뭐, 살아서 무슨 업을 지었든지 간에 그 업장을 다 소멸하고, 좋은 데 간단다. 이런 말을 듣고는 돈을 모아가지고 법화경을 사경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한 거예요. 그 책을 이제, 이렇게, 법화경 일곱 권을 다 사경하게 하려면 품값도 준비해야지 첫째 종이를 마련해야 되는 거야. 그래 좋은 종이를 사려면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아주 돈도 많이 드는데.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종이를 이제 어느 날 이제 가서 그 한동이라 그래. 20장을 한 축이라 그러고 내가 한지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아요. 우리 집에 한지 공장을 했어 어려서. 그래서 내가 한지 만드는 과정을 아주 그 소상하게 알고 열심히 돕기도 하고 그래서 그 20장을 한 축이라 한 축은 20장이 10개를 한 축이라 그러고 그게 이제 10개가 모이면은 한 동이라 그러고 그래요. 그래 한 동을 사야 이제 법화경을 쓸 수 있는 거야. 능력하게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사다가 다 놓고 내일은 이제 계약한 선비 집에다 갖다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 갖다 놨는데 그날 밤 꿈에 자녀들이 그렇게 이제 법화경을 쓰려고 정성을 모아서 그 종이를 사다 놨다 하는 그 사실이 이미 저승에 그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저승에 전해져 가지고 부모들이 나타나서 나는 이미 네 정성에 좋은 곳에 가게 됐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현명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법화경 그 영업록에 그런 게 많이 그런 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법화경 영업록은 법화경보다 훨씬 많습니다. 양이 여러 권이 돼요. 그런 내용들이 전부 이제 사경하고 또 법화경을 독송하고 한 그런 그 영업들을 이제 기록해 놓은 책을 이제 법화경 영업록 대장경 안에 다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정도로 이 그 사경 공덕이 큽니다. 그래서 이미 하고 있는 분들은 아주 공덕이 훌륭해요. 넘쳐나요. 그런데 그것을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이웃에 또 사돈네 팔촌인데까지도 권해가지고 그게 권선 아닙니까? 좋은 일을 권하는 거. 야, 내가 해보니 이렇게 좋더라. 금방 늘더라. 한자 한자 이렇게 연습해라. 그럼 다음 생에 틀림없이 천재로 태어나서 부모 속 안 섞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사경을 하도록 그럼 그 속에 있는 그 뜻도 나중에는 저절로 파악이 돼요. 억지로 알려고 할 거 없어. 하다 보면 저절로 파악이 돼. 저절로 파악이 돼서 이제 그 깊은 뜻도 깨닫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좋은 일을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권하게 하는 그런 그 좀 적극적인 그 노력을 그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세월은 하루하루 자꾸 흘러가는데 그 내 혼자 좋아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권선하는 일이 공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훨씬 공덕이 큰 거예요. 그래 그 공덕 많이 닦아놔야 다음 생이 아주 그 훌륭한 생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오직 엄만 따라간다. 내가 자주 말씀드리죠. 만반장 불거여 유유 없으시니라. 만 가지를 가져가지 못하고 오직 엄만 따라간다. 엄만 따라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어놓은 그 업은 요즘 뭐 일반 사회에서도 그 환생이니 업이니 카르마니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그 써요. 내가 그 미국에 사는 어떤 스님에게다가 이제 미국에는 불교 현실이 어떠냐 그랬더니 티벳 불교가 휩쓸고 있답니다. 티벳 불교가. 티벳 불교가 휩쓸고 있다. 왜 그러냐. 일본 불교도 있고 한국 불교도 있고 저기 저 태국 불교 같은 데도 아주 세고 중국 불교도 센데 왜 티벳 불교가 휩쓰냐 그랬더니 티벳에는 그 스님이고 일반 신도 간에 줄기차게 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보시죠. 들어. 티벳 불교 이렇게 보면은 그 어린 동자들이 그 책 펴놓고 막 그냥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10시간에서 15시간 정도를 줄기차게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평생을 그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돌아가셔가지고 다시 이제 몸을 받아서 출가해가지고 스님이 되는 거예요. 전부 천재로 태어나. 거의가 다 천재로 태어나. 그래가지고 티벳 스님들 같이 영어 잘하는 스님들이 없어. 그래가지고 저기 옥스퍼드니 하버드니 뭐 어디 할 것 없이 티벳 스님들이 그렇게 많아. 그래 여기 경주 동국대학교 이제 학생도 엊그저께 내인데 하나 왔기에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티벳 학생들이 많대. 경주만 해도. 그 이제 티벳 경전을 연구하는 그런 그 연구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티벳 학생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어떠냐 그랬더니 아주 착하고 성실하고 머리 좋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머리 좋으냐. 우리는 공부 시간에도 겨우 하는 둥 마는 둥 하고는 집에 가면은 잊어버리고 다시 공부 시간 되면 내 책 어디다 뒀더라 하는 그런 정도로 공부하고 그 사람들은 공부할 때보다 집에 가서 더 열심히 하는 거야. 더 열심히. 그러니까 그게 어디 가겠어요. 그 업이. 계속 평생 우리 제8 아리아식 정신세계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 또 천재로 태어나고 환생을 확인을 안 해서 그렇지. 전부 환생이 그렇게 사람으로 다시 환생한 거예요. 환생 확인된 사람도 수백 명 있고요. 저 부탄이나 뭐 저기 저 그 인도에도 그 티벳 불교를 신봉하는 라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라닥이나 이런 데서는 전부 티벳 불교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환생이 확인된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누구 없이 다 환생을 하긴 하는데 놀다가 환생하니까 뭐 머리가 그만한 거야. 열심히 공부하다가 환생을 하면은 그대로 아주 어릴 때는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아무리 해도 뭐 크게 청명해지는지 아닌지 근데 청명해진다고요 자꾸. 나이가 들어도 계속 공부만 하니까 상당히 청명해져. 그건 내가 경험한 바라.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다음에 이제 어려서 태어나죠. 태어나면은 이거는 태어날 때 그때는 어려서 한 그 세속물도 하나도 들지 않고 깨끗한 백지장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얼마나 청명하게 태어났는지 말도 못합니다. 부디 그건 믿어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불교라고 하는 것은 업잘짓자 하는 것입니다. 업잘짓자.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좋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도 권하면은 내가 하는 것도 좋지만은 다른 사람에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게 그렇게 복이 많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내 좋은 것을 남에게도 좋게 하는 게 그게 보살행이요. 남에게도 구원하는 게 그게 보살이에요. 나에게 안 좋은 건 남에게도 안 하는 거. 그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그건 소극적인 일이고 나에게 좋은 거 남에게 또 구원하자. 그래 뭐 예를 들어서 뭐 돈을 주는 것도 물론 내도 좋은 돈 좋으니까 딴 사람 주면 좋긴 하겠지. 근데 그건 한계가 있고 그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거야. 그런데 이게 이런 그 불법 공부는 마음만 먹고 진정 이것을 제대로 믿는다면은 그 주변에 가까운 인연들에게 열심히 그 권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저
가까이 있는 어떤 노부살님이 있어요. 여긴 잘 안 오는 인데. 그러나 내 이제 법무사는 잘 올라와요. 그래갖고, 뭐, 있는 정성을 다 하는 분인데, 그분은, 60대인가 암이 걸려가지고, 사경을 해가지고, 암을 물리친 사람이라. 막 그냥 아파가지고, 똘똘 구불면서, 이 노트를 들고 같이 구부는 거야. 그래갖고, 이쪽으로 누워가지고 한자 쓰고, 이쪽으로 누워서 한자 쓰고, 서서 한자 쓰고, 앉아서 한자 쓰고, 누워서 한자 쓰고, 누가 이기나 보자 하고, 뭐,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기는 마찬가지다 하고, 그렇게 실험을 하다가, 결국은 암이 못 견디고 도망간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한 90 가까이 됐는데, 아주 건강하게 잘 사세요. 또 이제, 해인사를 좋아해가지고, 해인사의 그 사물불사에는 꼭 빠지지 않고, 그 먼 거리를, 그렇게 이제 가고 하는데, 아주 총기가 좋아. 총명해. 그렇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연세가 들어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니까 그렇게 이제 총기가 좋고 총명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갈고 닦아져서, 그 총명한 사람도 있고, 둔한 사람도 있고, 음악에 소질이 있는 사람은 금생에 음악을 많이 한 사람, 미술에 소질이 있는 사람 역시 금생에 미술을 많이 한 사람, 운동에 소질이 있는 사람은 금생에 운동을 많이 한 사람, 전부 그렇게 된 겁니다. 이 전생일이지, 전생일 아니고는 출세 못해요. 전생에 안 해놓으면 그냥 금생에 와서 뭐 어줍잖게 아이고 그거 좋다 한번 해볼만하다 해가지고 부모가 시켜가서 크게 미술 학원에다 갖다 집어넣고 피아노 학원에다 갖다 집어넣고 무슨 태권도 학원에다 집어넣고 전생사도 모르면서 그렇게 집어넣기만 하면 그게 잘 되나요? 그러니까 제대로 지금 전생을 준비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그 업의 문제, 카르마의 문제를 잘 그 이해하고 그리고 믿고 확실하게 믿고 그래서 이제 그게 따라서 이제 하고 딴 사람에게 특히 딴 사람에게 권하면 그것은 이제 큰 복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기서 하는 게 나는 이제 여기서 하는 것 가지고 만족이 안 돼서 그래요.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교사가 돼가지고 전부 학원을 다 차려가지고 학원 학생이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법학경에 어디 보면 혹 한 사람 혹 두 사람 혹 세 사람 네 사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보면은 법사품인가 저기 가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럼 뭐 자기 손자 하나 앉혀놀고 해도 되지. 그건 그대로 또 학원이야. 제자 하나 둔 학원이 되는 거라. 그 아무리 바빠도 내 얘기 10분만 들으라 하고 그 저기 거사님도 앉혀놓고 하고 아내도 앉혀놓고 하고 뭐 가까운 사람들 앉혀놓고 나를 위해서 10분 희생 못하겠나. 그렇게 이제 사정사정 해서라도 사경을 그렇게 이제 권하는 그래서 이제 모두 학원 강사가 됐도록 집에 가서 사경 학원 강사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방 퍼져나가죠. 좋은 업을 우리가 다 하게 되니까. 오늘은 19페이지인데 불각부지 불경불포하며 거긴데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그 말하자면 우리 인간 세상에는 사고 팔고 네 가지 고통과 여덟 가지 고통 뭐 빈곤 공고 애별 이고 그런 거 있죠. 원정 회고까지 있었죠. 여시 등 종종 재고 중생 온갖 고통받는 중생다. 멀쩡히중하여 전부 그 고통 속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 고통이 좋다고 환히 유의하는 거예요. 환히하고 유의한다. 그러면서 불각부지하고 불경불포하며 역불생념하고 불구해탈하며 거기까지 같이 읽을까요? 불각부지하고 불경불포하며 역불생념하고 불구해탈하며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 속에 빠져 있으면 그건 또 그것대로 업이 돼버려. 야 신기하지. 그래가지고 뭐라고 할까? 피학성 변태성 그런 게 있어요. 의학 용어에
그 뭔 말인가 하니 계속 그 어떤 그 학대를 받으면 고통을 받으면 그게 맛있어져. 고통도 맛이 있어져. 이야 신기하죠. 업이란 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쁜 것인 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 예. 학대를 받는 것이, 학대를 입는 것이 하나의 어떤 변태적인 그런 그 성질로 고착이 된다 하는 것이 피학성 변태성이에요. 남을 때리는 사람은 가학성 변태성이라, 그것도. 남을 아프게 하는 것. 그것도 계속 남을 구박하고, 남을 때리고, 남을, 핀잔 주고, 욕하고 하는 것도 금방 습관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가나 오나 항상 그렇게, 남에게 그런 못된 짓만 하는 거야. 그것도 업이 돼가지고 그런 거야. 또 그런 것을 당하는 것도 업이 돼버리고. 그러면 이제 고통 속에 빠져가지고도 불각부지야.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고 놀라지도 아니해. 두렵지도 아니해. 불경불포야. 역불생념이야. 또한 싫어하는 생각도 내지를 아니해. 싫다는 생각이 안 들어. 그리고 대개 얻어맞는 게 습관이 되어버리면 더 얻어맞고 싶은 거야. 욕을 안 들으면 귀가 근질근질한 거야. 욕을 듣고 싶은 거야. 참 묘한 거야, 사람 업이라는 게. 그래서 싫은 생각을 내지도 아니하고, 거기서 벗어날 것을 구하지도 않는다. 불구했다. 거기에서 벗어난 거. 고통 속에서 벗어난 것을 구하지 안다. 거기까지 쓰겠습니다. 불각부지하고 불각 옛날에 큰절에서 불사할 때 권사문을 이렇게 여러 권 해놓으면 서로 가져가서 권선한다고 그런 풍조가 있었어요. 요즘은 뭐 그런 일도 잘 안 보이더만. 여기 또 우리 초파일에 등가하는데 참 그 봉사 잘하는 그 봉사 신도님이 우리 등이 이렇게 이름이 안 달린 걸 이렇게 보면은 어디 가서 권선을 했는지 20장, 30장씩 막 권선을 해가지고 저한테 갖다 줘. 그런 보살님이 있었어요. 있어요. 지금도. 불각부지하면 오늘도 오셨는가 모르겠네. 불각부지하면